quattro aperitivi quanti fate fuori, se ne sono. Ah, va bene, dai, seguili tu. Ah, hai un minuto. 여기. Papà, allora. 야채밥 설명하는 동안. 시, 쓰레기가 저기 전체 뭐 준비한 게 있는데 밑에 있다고 갖고 오라. 지금 바쁘시다고 지금 소개해 주세요. 아, 아, 여기 석류 좀 찍어주세요. 어, 좀 석류가 이렇게. 현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은 탐스럽게 익은 석류. 야, 이거는 호박이 이렇게 기네요. 호박이 이게 한꺼번에 열리네 이렇게요. 어머 여기? 어머 어머 왜? 어머 신발 들어가 있어. 알았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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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요거. 근데 너 그냥. 18탄. 네. 네. 야, 요거 좀 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돈의 텃밭이 마음에 쑥 든 어머니. 너. 신. 아, 근데 여기 파란 거 하나는 요거 너무 아깝다. 네? 보여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아. 갖가지 채소들로 가득한 텃밭. 보기만 해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한 번의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부지런히 길러내 완성된 텃밭. 전원주택에서만 가능한 이 모든 생활이. 현준 씨 어머니는 조금은 부러운 모양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여기 없잖아요. 우리 그전에 조금 한 10분 거리에 그 전원주택을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일일이 사람을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 아빠 계셨다면 여기 사돈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아드님이 다 했겠죠. 아, 이분 더 못해요? 전 더 못해요. 네. 저한테는 완전 일입니다. 일로 가면, 아, 저기, 감. 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따가보세요. 라코 가네. 네. 이야, 야 저기도 많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4-50kg 땄다고 했어요. 네. 저기는 포도. 어디? 저기요, 저기. 저 포도, 어, 그, 여기서 따온 포도군요. 뒤로 포도가 많네, 저 뒤로도. 어, 또 물린다, 여기 또 물어. 퀘스타. 네. 어, 진짜 조그만 포도가 많네. 이게 그 할아버님이 이쪽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런 거 그거 거의 심었네. 아, 그래? 여기다가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30년 된 거래요. 저 뒤에 포도가 뭐 너무 열렸어요. 보셨어요? 저한테 뒤에. 네. 주소야. 이거 어. Abbiamo preso posto. Abbiamo preso posto per Davide. 이거 같은 경우 이제 per la per questi giorni della sposa, insomma. 그 요번 다비드 결혼식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아, 난 내가 오늘 여기 오기 때문에 준비했다는 거. 저번에 보면 그렇게도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Anche questi fiori qua li hanno tutta roba delle cose. 크리는 그렇게 얘기해줬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리는 게 싫대요.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버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살려서. 네. 근데 그게 우리 준 아빠도 그런 거였거든. 이게 막 버리는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떤 면이? 네, 이렇게 보면 가정적이시죠. 네,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네. 어, 뭔가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는 거. 저, 쉽게 버리지 않고 모습 자체도 이렇게 뵈니까 많이 아빠랑 그런 유사한 점이 보여요. 아이고. 네. 아버님 생각하시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회사에서 그 볼티모어에 뭐 세미나 가셔서 이제 과로로 이제 그렇게 되셨죠. 네. 한동안은 제가 비행기를 안 탔다고. 아버님 때문에? 그때랑 이제 미국 갔잖아요. 갔어 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그다음부터는 제가 비행기를 안 타, 공항 자체를 안 갔어요. 간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제가 아주 그냥
그랬어요. 저기 사돈 어른이 아버님 사돈 어른 보고 아버님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네. 마음이 좀 짠해서 네. 여쭤봤어요. 네, 네. 맞아요.